야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 우리 문규동 감독이 연출을 맡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종옥, 김갑수, 김지영, 유준상, 서영희, 유덕환, 박하선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동한 작품입니다. 네, 주사위를 힘차게 올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바로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참 없어요. 그리고 또 꼭 중요한 순간에 일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가족과 가족 모임 같은 데도 잘 못 가고. 서영희 씨가 상을 받고요. 여주연상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저를 만났어요. 저한테 맞는 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때리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상도 받고요. 저희 감독님이 또 특별히 해서 케이크까지 불어서 네. 되게 즐겁게 해줬는데 바로 다음 신이 이제 맞는 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영 씨랑 같이 2탄전을 한 거죠. 제가 좀 실수로 많이 때려서 사실 굉장히 죄송해요. 당하셨어요, 저한테. 원래 기타 못 쳐요. 이 손가락이 좀 연습했다고 아직도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 영화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 이렇게 보면 되지. 기타 몸을 기타 치는 그 장면 때문에. 네, 몸을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기타 치는 장면. 소원대로 제가 그냥 기타 치는 장면으로 해드릴게요. 또 다행히 거기에 또 다행은 아니죠 참. 거기에 이 뽀뽀하는 씬이 나와서 그게 다행이라고 그러죠. 처음 만남 때 이제 선배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가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요. 와인도 많이 마시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고 떠들고 굉장히 업되고 김갑수 선배님하고 촬영하려면 너무 재밌으셔서 웃음을 참느라고 허벅지랑 머리를 계속 꼬집고 때리고 그러면서 집중하느라 편의점제 고마움이나 그런 거를 좀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얘기할 수 있는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화이팅!